お腹すいたな。早くご飯を買いに行かなくちゃ。うん。はあ、いい匂い。このレストランからだ。あっ。太郎はさあこの世界を漆黒で包む時が来た。我は闇の一族の末裔として思考の糧と栄翔術で光の民たちを従順なるしもべとしてみせよう。아슬람 베르제부트, 허무와 암흑의 세계의 주민으로 어린 양들에게 양식을 베풀어주던 어둠의 일족이다. 그의 숨겨진 힘은 붉은 인정을 가진 이들하고 동급이지. 전직은 셰프로 세계 요리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천재적인 실력을 가진 요리사, 세계의 모든 요리를 마스터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취미나 특기, 이상한 생일과 독특한 말투와 외모, 화려한 몸집에서 보이는 이 오글거리는 포스에서 알 수 있듯 사이마스의 중이병을 담당하는 캐릭터로 풀네임은 아슬란 베일제부브 2세. 이 이름이 본명인지 불명이라 주변 인물들은 보통 아슬란으로 줄여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름 속 벨제부트는 7대 제약 중 탐욕 즉 식탐을 담당하는 악마 벨제부트의 이름이기도 한데 셰프였던 전직도 있어서 잘 맞는 이명이기도 합니다. 취미에 금지된 레시피는 새로운 요리이며 특기인 소환수는 모르겠지만 영창의 경우 한자 그대로 영창 즉 노래를 뜻하는데 유닛 내에서 노래 실력이 좋아 카페 퍼레이드의 센터이자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일의 경우 5174년이면 마약 장기력으로 12왁툰, 18카툰, 14툰으로 날짜는 그레고리력으로 두고 환산하면 서기 1987년 10월 9일 마야 장기력으로는 12왁툰, 18카툰, 14툰, 7일날, 5킨, 사이드M이 처음 발표된 날이 2014년 2월 23일이니 이날 기준으로 만 26세로 딱 맞는 단위입니다. 출신지인 게이나의 경우 흔히 서브컬처에 나오는 그런 지옥이나 이계를 떠올리실 텐데 이는 실제 있는 지명으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더 정확히는 남서쪽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며 흰놈의 계곡으로 불립니다. 그곳에 유래된 옛 풍습으로 인해 그런 이명과 설정이 붙어서 말 그대로 지옥, 불죽이라는 유래가 붙었다고 하네요. 고딕풍의 중병 캐릭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일상적인 의상은 항상 검정색 고딕풍 장식이 달린 옷을 입으며 외모의 경우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안대 안쪽은 오드아이로 오른쪽은 붉은색, 왼쪽은 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에 왼쪽 눈을 가릴 듯한 가르마, 왼손에는 항상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사탄이라는 이름의 인형을 달고 다니며 자신은 이 사탄의 수호라며 그의 종으로서 어린 양들이 일용한 양식을 베푼다며 이상한 이명의 유리를 만드는 등 중병스러운 다양한 모습과 행동을 어필. 거기다 푸르서를 아루지로 사무실 몇몇 동료들에게 특별한 이명을 붙여서 부르고 핸들은 어린 양, 일반 시민들은 빛의 백성 등으로 부르며 알아듣지 못하는 중이병 단어까지 구사하는 등 중이병 특유의 자신만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게 꽤 중증인 게 다른 사무소에 있는 대표 중이병 아이돌 한자키랑 고랑 비교하면 그녀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반대로 아스라는 나이가 무려 26살에 이름도 본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중증이죠. 특히 일상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중이형스러우며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아스란 특유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서 그런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랑코의 경우 백로그를 보면 해석이라도 나오는데 아스란의 경우 백로그를 봐도 그 해석이 나오지 않아 이해하는데 난해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스란의 대사를 이해하는 인물이 2명 있는데 바로 같은 카페 퍼레이드 멤버인 사키야 마키오라고 합니다. 사키의 경우 말은 뉘앙스랑 분위기,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라 하지만 마키오는 아스란의 말을 전부 이해한다고 하며 해석도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인터뷰 중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기자를 난처하게 했지만 후에 마키오 인터뷰 중 자신의 인터뷰보다 먼저 아스란의 대화를 해석해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었죠. 이게 후에 유니코 아라카트 프리덤에서 아예 동시통역까지 선보이며 역으로 마키오의 대사를 아스란이 중이병 언어로 변환해내기도 하며 재밌는 케미를 보여줍니다. 이런 중이병 캐릭터가 자기 어필이 강하다 보니 자기만의 세계관을 강조하며 그 강조 때문에 주위에 빈표를 주기도 하고 괜히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슬란 역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암흑요리사, 아니 셰프 출신의 요리사로 세계대회에서 우승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류 셰프지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상한 어휘와 행동 거짓 때문에 주위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 못했고 그의 그런 행동과 억양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어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든 금방 잘리거나 취직하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키유라랑 만나 카페 퍼레이드의 셰프로 들어가게 되며 지금의 아스란이 된 것이죠. 중이형 컨셉이 마음같은 모습이다 보니 말투는 거만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세가 크며 만든 요리는 정상이지만 이상한 이명을 붙이고 대화의 경우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정신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많은 의견 차이가 생겨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잘 녹아들지 못해 겉돌고 다 큰 성인 나이에 그러고 있으니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건 당연했기에 도태되는가 했지만 다양한 개성이 모이고 모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카페퍼레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이 하나의 개성이자 자신이 되었기에 아스란이 아스란으로 있을 곳을 찾게 됩니다. 물론 이런 중이병 성향이 강해 너무 튀는 행동을 하고 거만한 자세로 나오며 마키오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이에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지만 사실 속은 그런 행동과 다르게 착하고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만한 망의 컨셉을 지켜도 핸들 앞에서는 어린이 양이라며 자상하면서도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핸들을 무지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신경쓰기도 하는 등 자신의 세계를 어필해도 그걸 이해 못하면 고쳐 말하거나 알려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소이치로한테는 말을 아껴가며 낮은 자세로 상대하는데 저번 소이치로 편에서도 말했듯 아스라는 소이치로가 화내는 모습을 무서워하기에 강하게 나가지 않고 낮은 자세로 대합니다. 거기다 보기와는 다르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지 남들에게 천재라고 칭찬을 듣자 도망가 버린다고 하는데 이 중이병 캐릭터가 그런 부끄러움을 숨기는 듯하네요. 이런 화려한 컨셉은 그저 이런저런 성격을 숨기는 컨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참 이걸 걸맞게도 아스라는 의외로 비밀이 많고 과거사가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않은 친구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름도 중이병의 이명, 본명은 불명에 출신지도 불명, 거기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거의 불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측이 오가는 친구인데 출신지의 경우 외모가 이국적이라 해외 출신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한 게에나가 과거 이스라엘의 남서쪽 지명인 것을 가장해 해외 출신으로 보이지만 본명의 경우 사이스타 에피소드 제로를 통해 타로라는 이름이 살짝 공개가 되며 동양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마스 리멤버샷 카드를 보며 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저택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어필했는데 아스란의 이면적인 말을 해석하면 부모님은 고고학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중2병이 된 이유의 경우 역시 에피소드 제로에서 살짝 공개가 되었는데 어린 아스란에게 요리를 가르친 스승의 말투에서 그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 스승도 행보불명인 상태라 아스란의 과거는 더욱 베일에 감춰진 상태입니다. 아스란의 어깨에는 항상 뿔이 달린 귀여운 인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탄. 아스란이 모시는 혼돈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컨셉을 가진 인형입니다. 단순한 인형처럼 생겼지만 밤에 원래 혼자 돌아다니기도 한다네요. 항상 아스란의 어깨에 있는 이 친구는 카페퍼레 피셜 제6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스란의 의상에 맞춰 다양한 모습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이 옷은 아스란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주중관계라는 설정으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아스란은 이 인형을 많이 의지하며 인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의 수호로서 당당하지만 사탄이 없으면 엄청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는데 리멤버샷 즉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다니던 애착 인형 같은 친구고 부모님이 집에 잘 없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다 보니 엄청 의지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아스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엄청난 셰프지만 그의 행동과 언어 때문에 아무리 능력과 경력이 있어도 어떤 레스토랑에 가든 오래 일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비가 눈물처럼 내리는 오늘 유독 이날은 행방불명된 스승님이 생각나 길가에 앉아 그날을 회상합니다. 심한 배고픔에 빨리 음식을 사러 시내로 향할 때 어리선가 풍겨오는 음식 냄새 그곳으로 가니 한 레스토랑이 있었고 가게를 기웃거릴 때 그 식당의 오너가 나와 어린 아스란에게 이름을 물어보며 그때부터 생긴 스승과의 인연 그의 밑에서 다양한 정제술을 배운 그는 더욱 마력을 키우기 위해 타국으로 향해 연마해왔지만 돌아왔을 때는 스승은 사라지고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었죠. 그렇게 빗속에서 외로움에 떨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우산을 건네주니 그 남자의 이름은 카미야 유키히로. 잔뜩 젖은 그가 걱정되었던 유키히로는 자신의 가게 카페 퍼레이드로 그를 초대합니다. 잠시 비를 피하며 몸도 데울 겸 그에게 차와 함께 소이치로의 신작 디저트를 내줍니다. 비를 피하는 것도 고마운데 대접까지 해주니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끼는 아스란.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은 그들에게 대접에 보답할 것이 없었기에 고민하던 중 혹시 카페에 셰프는 없냐 물어봅니다. 현재 오너 겸 웨이터랑 파티시에 뿐인 가게였기에 셰프는 없었죠. 보답할 절호의 기회 자신은 이 세상의 공물을 정제하는 자라며 자신하고 계약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해석하면 셰프로 취직하겠다는 뜻이죠. 유키히로는 오케이 했지만 신혼도 모르는 사람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꺼려졌던 소이치로. 자신들도 한때 방황했던 사람이라 아스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동정은 갔지만 막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했기에 간단한 면접을 시작합니다. 몇 가지 질문 후 아스란의 요리를 확인하는 두 사람. 그의 실력은 16급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상하게 여긴 소이치로도 아스란의 만찬을 즐기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채용을 허가하고 그렇게 카페 퍼레데이 셰프로서 활약을 시작합니다. 물론 손님들 앞에서는 그런 운동을 자제하라 주의를 주고 무서운 소이치로 앞에 깨갱한 아스라는 그 뒤로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아이돌이 되는 이야기는 후에 카페 퍼레이드 편에서 이어서 게나의 암흑요리사 아스란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후루카와 마코토시로 소속은 토이즈 팩토리 소속이십니다. 현재 성우 겸 가수로서 활동하시는 성우 아티스트로 2011년에 데뷔 5살 때 신기동전사 건담 W를 세워 히이로 유이 목소리를 맡은 미도리카와 히카루 씨를 동경하여 성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후에 고등학생 때 친구와 같고 후쿠오카 전문학교 팜플렛 중 성우 코스에 히카루 씨가 특별 강사로 온다는 걸 보고 체험 입학을 갔는데 막상 히카루 씨는 오지 않아 보지 못했지만 수업 분위기도 좋고 즐거워서 그 후로 성우에 도전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에 원펀맨 수록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11년도에 전문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웹 애니메이션 무장중학생의 요시노 사토시 역으로 첫 데뷔 역을 맡게 되며 성우 활동을 시작. 13년도에는 골든타임의 타다 반리 역으로 첫 주인공을 맡았지만 그 이후로 큰 역할이 없으시다 15년 원펀맨의 사이타마를 맡게 되면서 인지도가 늘어나고 후에 16년 아스란으로 발탁이 됩니다. 목소리 변화폭 자체는 넓지 않지만 좋은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커버하는 스타일로 여태 맡아온 캐릭터들은 전부 비교하면 각각 전부 캐릭터성이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인물. 아무리 강력계 성우라도 조금은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코토 씨의 경우 연기폭이 다른 분들에 비해 엄청 좁은데도 다양한 연기를 각 개성에 맞춰서 소화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타다발리, 사이타마, 시로간의 미유키가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는 다소 적지만 가창면에서는 높은 가창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대체로 캐릭터성의 질이 높으십니다. 독창적인 가창에서도 비브라토로 부르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에 다양한 캐릭터성을 내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약이 돋보이는 게 역시 첫 아이돌 배역과 무대역을 준 아스라노스의 가창과 보컬이 있었고 덕분에 가수 데뷔도 희망하게 되며 2018년 개인 명의로 가수 데뷔가 결정. 난티스와 랩을 계약을 하게 되며 현재 성우 겸 가수로서 아티스트와 성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은 덜렁이의 실수가 잦다고 하는데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진짜 덜렁이인 건지 혀를 씹거나 말을 더듬는 실수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기도 문제없고 무대의 경우 MC만 덜렁거리지 라이브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소화해내고 활약도 하시는 인물입니다. 아스나의 영창 목록으로는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필스 1탄에 나의 혼돈의 사바트 마리아주,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49 엘레멘트즈 8탄에 암흑으로의 전주곡을 불렀습니다. 오컬트 고딕풍 설정을 가진 중이병 캐릭터와 함께 노래들은 중이스럽고 가사들 역시 그런 오컬트 고딕풍의 단어들과 설정 그리고 기독교 쪽과 유대교 쪽이 섞인 그런 중세풍이면서도 종교적인 단어가 들어간 특이한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기인 영창 즉 가창에 있어서 재능을 가진 친구라 그런지 노래가 전체적으로 오페라풍의 고음의 가창을 가지고 있고 높은 음과 웅장한 종교적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나의 혼돈의 사바트 마리아주는 아까 말한 기독교 쪽과 유대교 쪽이 섞인 의미가 들어간 노래, 안식의 날 그들에게 일용한 곡물을 나눠주며 찬양을 모아 한마음으로 영창하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소리 높여 영창하는 모습이 참 아슬아슬스러운데 후반에는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포인트인 노래입니다. 아무그로의 전주곡 역시 오컬트풍의 오케스트라 노래로 사바트랑 다르게 오르간의 무거운 멜로디와 웅장하면서도 깊고 진한 음색이 제목 그대로 암흑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어두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가창 부분 역시 올라가는 파트를 제외하면 더욱 무겁고 차분하며 어두운 느낌을 주죠. 내용은 사바트랑 반대되는데 사바트가 사탄과 함께 어린 양들에게 일용한 곡물을 주며 같이 이 욕망과 폭주로 넘치는 세계에서 호통하게 함께 같이 즐기자는 내용이었지만 전주곡의 경우 제목 그대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같이 알 수 없는 그 심연 속으로 어둠의 끝에서 외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이 최악의 디너를 즐기자는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바트가 안식의 날 모두와 함께 그날을 즐기는 내용이며 전주곡은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이들이 모여 같이 그 차가운 외로움을 극복하자는 내용인데 사바트가 팬들과 즐기는 내용이면 전주곡은 혼자 있는 그에게 과거 자신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와 손을 내밀어주는 내용으로 들리네요. 아무리 마왕스러워도 속은 상냥한 아스란을 겉과 속으로 나타낸 노래들이네요. 오늘은 게에나에서 어린 양들에게 일용한 곡물을 주며 사탄과 함께 빛의 주민들을 자신의 어린 영으로 만드는 자악의 왕 아스란 벨제부트 2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곳은 전부 중이형스러운 컨셉의 개성으로 사실은 비밀이 많은 전직 셰프 출신인 아스란 밝혀진 진실이 많이 적어서 진짜 비밀스러운 사람이지만 속은 그런 비밀과 다르게 다정하고 상냥한 여린 친구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암흑세계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만든 어둠의 디너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